자,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그 3대 어종인 바로 삼치, 고등어, 전갱이 중에 오늘 유명하다는 고등어 양식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해가 곧 있으면 뜰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이제 양식장이 나올 건데, 여기 이제 선장님 계시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한번 선장씨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여기 진짜 기계들 보세요. 근데 여기 옆에 낯익은 얼굴에 선장님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개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개성의 아들입니다. 개성 수산? 네. 네, 대표님 아들분이세요. 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배 운전을 약간 그 자격증 있어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자격증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 또 심지어 또 혼남이시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걸 뭐라 하죠? 아, GPS 네. 추적되고 배 어디로 가는지 아,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도 같은 네. 거. 여기 보면은 뭐 위치도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고 날짜 나와 있고 이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약간 레이더 그런 거라고 하네요. 이제 가면은 바다 위에 양식장이 떠 있는데, 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즐겨 먹는 바로 그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와, 양식장 비주얼 뭔데. 이런 곳에서 양식을 하고 있었네. 와, 지금 오자마자 지금 그물을 건져 올리고 계신데, 와, 오늘은 이렇게 고등어가 출하가 되는 건가요, 바로? 네, 이렇게 300분을 좁은 양만큼 떠서 물차에 실어서 이제 바로 대구나 뭐 창원, 진주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진짜요? 저 고등어 하면은 저 제주도에서 먹은 적은 있는데, 네, 요새는 회로요. 네, 제주도에서 원래 고등어가 엄청 네. 예민한 어종이다 보니까 단지에서 안 먹으면 바로 죽고 네. 죽고 그래가지고 아~ 힘들었었는데 네. 유통 과정에 잠깐만요. 야, 처음에는 물고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를 들러 올리니까는 엄청나게 많네. 우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등어가 있네. 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어가 여기에 지금 수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물방 콩키만이다. 와, 지금 날이 이제 해 뜨고 있어서 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 등불호 생선 고등어가 지금 여기에 엄청 물방 고기반이에요. 이따가 잡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기하다. 이 고등어 자체가 사실 살아있는 채로 오가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도 자주 치이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우와, 올라온다. 아, 저기 아저씨가 세고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바로 카운팅 바로 하는 건가요? 아, 대표님, 그러면은 이쪽에 몇 마리의 지금 고등어들이 한 울타리? 가두리에 있는 건가요, 보통은? 아, 보통 8,000마리에서 10,000마리 정도 있는데. 와, 네. 지금 어느 정도 나가서 한 3,000마리에서 4,000마리 정도 나가서. 지금 방금 본 게 3,000~4,000마리의 고등어였던 거예요? 네. 와, 지금 보면은, 오, 되게 신기하네. 또 이거 또 분류를 하시네요. 네. 2명이 고기를 5마리씩 쓰고 2명이 그걸 받아서 다른 것들이나 뭐 전갱이 이런 끼어있는 고등들은 다 분별해내고 품될 만한 것들만 옮겨서. 야, 근데 보통 고등어 하면은 그 자반고등어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구워먹는 걸로 하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유통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네. 원래는 단지 제주도나 육지도 이런 데서만 배를 먹었는데 회! 맞아요. 네. 근데 요새는 유통 발달에 대해서 뭐 진주, 창원, 대구 이런 데서도 다 배를 먹게. 그러면 살아있는 거 대표님이 다 이렇게 유통하시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네, 일부를 저희가. 아, 와, 그거 신기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회로 먹어봤을 겁니다. 와, 되게 실하네. 지금 보면은 진짜 크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말이 만말이지 여기 가두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여기만 해도 한 20만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양식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참돔, 우럭, 돌돔, 뭐였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양식이 되는데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출하하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체험 삶의 현장 보러 온 것 같아요. 와, 와, 이거 낚시로도 굉장히 재밌고 식탁에서 자주 먹는 어종이 이렇게 앞에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등어 종류가 한 5~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주로 먹는 게 태평양 고등어 또는 망치 고등어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들인데 사실 차이점은 크게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발색물이나 이제 전체적인 크기라고 하는데 이 고등어는 거의 40cm 이상까지도 커지고 따뜻한 물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회효성 어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어 때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이제 플랑크톤 이런 거를 먹으면 살아가고 지금 정도 사이즈는 이제 뭐 새우라든지 작은 멸치떼를 따라다니면서 살아간다는 친구 살아가는 그런 어종이라고 합니다. 아니, 네네. 그거 수달이 밤 사이에 먹고 간거든. 아 그래요? 이들이 밤에 와가지고 네.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고. 아 이게 눈물 나시겠네요. 수달을 사육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거의. 그렇죠. 여기 있는 수달은 거의 이쪽 어장에서 다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 천연기념을 또 키워주시는 우리 대표님 눈물 또. 이게 많은 저쪽에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많은 새들이 있거든요. 까마귀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수달이 들어와서 어장을 좀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기 외가리 이런 애들 막 날라오고 하거든요. 저런 애들이 잡아먹고 가면은 참 눈물 날 것 같긴 했습니다. 와, 이거 20cm 훨씬 넘네. 여러분들 고등어가 이제 금지체장이랑 금어기가 있는데 금지체장이 21c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인 손바닥 잡히면 20cm 되거든요. 그거 꼭 지키셔서 잡아주세요. 아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고등어가 그 어느 정도 키워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여기 어장은 작년 10월에부터 키웠으니까 1년하고 한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얼마나 키워요? 치어가 오는 거군요. 와, 1년 만에 이 정도 크는구나. 와, 이게 잘 보이죠, 여러분? 이 등분이 보세요. 이게 내 고등어들이 등분의 생선이잖아요. 아,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영롱해요. 와, 끝이 없다. 아따 진짜 엄청나네. 새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엄청 많습니다. 와 여기 진짜 남해가 여러분들 경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돌섬같이 되어 있는데 아, 이런 천혜 자연에서 뭐야 강아지 있어. 아이 뭐야 너 여기서 지키는구나. 어쩐지 여긴 새 없더라. 사이다 일로와. 사이다 사이다 아유 왔어요 왔어요. 아 귀여워. 아 대표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아까 첫 번째 어장에 고등어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서 바로 또 작업을 이어서 해야 되니까 다음 분이를 한번 보고 괜찮으면 여기 작업하려고 생각하고. 여기도 고등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야,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참돔도 있어요. 참돔이 여러분들 그냥 좀 말로 하기 좀 힘든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고등어를 이렇게 잡습니다. 색다른 그물을 넣어가지고 잡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몰라도 되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신기한 정보류 영상입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 손 넣으면 닿을 거리에 지금 우럭들이 있는데 저기 알이 엄청 많이 있다. 야 너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야 또 아까랑 비슷한 비주얼입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층별하고 계속 건져내요. 오.
와 진짜 등 무늬가 진짜 엄청 신기해요. 얘는 거의 30cm 대가겠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고등어라든지 자연에 살아가는 삼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번식이 될까?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림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동그랗게 해가 저기 걸쳐져 있네. 야 지금 고등어랑 전갱이 조금 보여준다고 하는데 한번 차이점 볼게요. 근데 고등어 진짜 영롱하다. 이야 예, 네, 고등어는 이런 무늬를 지니고 있고 입이 어떻게 생겼죠? 아 오우 아 막 쌈지처럼 날카롭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갱이 이게 실제로 자연에서 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요. 우와 이게 왜 이렇게 뚱뚱해. 이게 바로 전갱입니다. 위에가 이제 무늬가 없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고등어들을 어떻게 실어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바다에서 1년 키운 고등어를 이제 여기 물이 담긴 통에 옮겨서 저쪽에 보면은 활어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저기에 실어서 아마 전국 각지로 이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진짜 파닥거림을 오늘 평생 다 보네. 이 파닥거림 고등어는 진짜 싱싱합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활어차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저는 대구에서 지금 활어 유통이랑 횟집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 살아있는 이 고등어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남해까지 오신 거예요? 네. 고등어 있으면 이제 남해든 어디든 가지러 와야죠. 아 저는 이제 회를 보통 제주도에서 제가 두 번인가 먹었는데 대구나 뭐 이게 전국 각지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요즘은 유통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꼭 제주도 아니더라도 이제 산지를 네. 산지에서 드시는 고등어를 일반 내륙에서도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통이 된다고 하고 우리 여러분들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는 체험 삶의 현장 끝.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양식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한번 요청을 드려봤는데 이 양식장 이런 변두리에서 낚시를 하면은 어떤 게 얼만큼 잡힐까 해가지고 한번 재미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아래에서? 우와 이야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양식장에서 이렇게 사료랑 먹이면서 키우는데 여기는 이제 우럭치어들이 한 수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우럭치어들이 엄청 많네. 보이세요? 아 얘네 다 위에 보고 있어. 안녕. 자 지금 저기 보면은 밥을 주고 계신데 여기 가두리가 아니라 여기 가운데는 그냥 양식장 근처 자연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한번 지금 미끼 달고 했는데 한번 넣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낚시 한번 해볼게요. 오, 잡았다. 잡았어. 빠졌어. 자, 한번 낚시 해봅시다, 여러분. 아유, 도망가네. 보세요, 여러분들. 왔다. 아이고. 엄청난 녀석이 있는데. 잡았다 여러분 잡았어 야 잡았다 대변인 잡았어요 남해안 참동. 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양식장에서 야 이거 대표님이 키워올린 오 안돼 야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남해안 이제 부피를 뜯어서 컨텐츠를 할 건데 와 이거 신경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 야 바다 등갑류들도 있고 엽새우들에다가 우와 이게 제일 신기하다. 이거 담치라고 하나? 이거를 뜯었는데 이 사이만 해도 엄청 다양한 생물들이 막 와르르르 떨어지는데 여기 그 스켈레톤 시림프라고 하는 바다 대벌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개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치계부터 다 나오네. 와 개찌렁이도 나왔어. 와 이게 세트기가 참 신기합니다. 오늘
고등어 양식하는 거 그거 출하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가 좀 특이한 게 많이 보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